대종경 제1 서품 14장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 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육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 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포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